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. 네네. 선생님이 체크해 주실 거고 네. 특별히 약 드시는 거 없으시니까. 네, 선생님. 그런데 네. 이상 있는 거 이상 있으시면 네네. 없어서 다행히 없어가지고. 잘 해봐. 네, 알겠습니다. 그 라이진의 사카키 바라상은 예전에 그 프라이드 대표님이에요. 프라이드 대표님. 우선 나랑은 십몇 년째 잘 알고 지내는 관계고 우리가 중국에서 대회할 때나 뭐 많이 이제 장충 체육관 시합할 때 많이 찾아와서 응원도 해주고 저도 자주 가고 친한 관계입니다. 우호적인 관계. 지금은 체중은 이제 딱 안정권이야? 네, 아침에 일어나서 한 5kg 오가인 거 보니까 거의 뭐 하루에 한 7? 물도 한 7, 8리터 먹고 뭐 다음날 5kg 오가면은 거의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먹는 거 다 먹고 지금? 네, 거의 한 뭐 칼로리로 재면 한 1800? 1800 칼로리 조금 밑에. 링에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라이징 몇 번 뛰었잖아. 네. 실력이야 뭐 네가 더 무조건 이기는데 혹시 말릴까봐 이제 네. 경기가 말리는 거지 그냥. 네. 시간을 잘못 지배하는 거 그지? 네가 시합을 정신줄을 살짝 놓고 있다가 얘가 백으로 와서 백이 왔는데도 너를 걸 수 있는 능력은 안 돼. 하지만 시간을 지체돼. 그럼 이제 말리서 판정으로 지는 거지. 뭐지 그게 하나가 가장 좀 정신줄을 놓지 않고 몸에 배게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. 경기의 그 라운드 3라운드 내내 너가 좀 정신줄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연습도 마찬가지야. 기술 연습을 많이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. 체력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순간 탁탁 걸어. 근데 탁탁탁탁 소리도 좀 걸어. 땅이 거든요.
빠른 사람들이 두 다리면 걸어 다녔다. 6개월 정도 세월이 다녔다. 야,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인수하고 재남이하고 애들 내일 와서 운동을 한번 더 해. 예. 재남 하겠니? 네. 내일 와서 운동을 하라고. 내일. 아, 운동을 지금 못 한다고. 예. 아니 아니라. 뭐야, 아킬레스가 그냥 끊어졌어요. 우리 여기 수천이랑 불러와 가만 거기 없는 거 알잖아. 그러니까 이번 지금 일단 병원으로 얘기를 해볼까요? 예예. 네네. 어제 이번 월요일 날 시험 되겠죠? 알겠습니다, 원장님 감사합니다. 이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된 것 같아요. 이제 뭐 내가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하도 많이 이제 부상을 당해 보니까 아는 건데 아킬레스건이 이제 100% 파열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조금 파열되면 뭐 30% 파열, 50% 파열 이러는데 그렇게 만져보니까 100% 다 파열된 것 같아요. 사실 상당히 큰 부상이죠.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. 그럼 뭐 사실 뭐 난리가 나죠. 무슨 뭐 난리가 나는 거죠. 난리가 나는데 제가 약간 뭐 아까 좀 얼굴에 그냥 웃음을 좀 띈 이유가 괜찮다라는 느낌을 이제 상대방 선수한테 진정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지 사실은 아주 심각한 부상이에요. 심각한 부상이고 미안하겠죠. 본인 훈련 이제 준비 도와주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미안하겠죠, 뭐. 수철이 스타일이 또 더 미안해하는 성격이어서 또 이게 시합에 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들어요. 훈련하는 기간 중에서 사이클을 잡아놨을 때 가장 오늘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날로 잡아놨었거든요. 3주, 2주 차에. 사이클 올려놓고 우선 확 치는 날짜였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날은 운동을 못해. 더 이상 해봐야 의미가 없어. 분위기가 다 다운돼서 또 다쳐. 누군가 또 다친다고. 그래서 올스톱 시킨 거고 내일 이제 내일 쉬는 선수도 쉬는 날인데 내일 다시 나와서 해야죠. 일요일 날.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내일 다시 나와서 해야죠. 도와주는 선수도 그렇고 수철이도 그렇고 잘 회복될 거고 부상은 뭐 수술하고 잘 회복될 거고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불안해 할 텐데 부상당한 이제 선수가 금방 안정될 거예요. 처음에는 이제 엄청 겁이 나지. 지금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막 인생이 끝났는 줄 알거든. 막 그런 공포가 오거든. 근데 옛날 얘기고 요즘에 의료가 엄청 발전돼서 잘 돼요. 수술 잘 되니까 이제 물리적인 치료 뭐 정신적인 치료 아마 우리 이제 수철이 시합 갔다 오면 거의 좀 잘 안정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수철이 뭐 시합 갔다 와서 이제 또 문병 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수철이가 미안함에 이제 자책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또 극복을 시켜야죠. 뭐 그 극복이 저는 이제 저의 역할 자체가 정신줄을 놓을 수 있잖아요. 뭐 남들이 뭐 요즘 시대에 뭐 신고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야 하든가 강압적이어야 돼요. 강압적으로 정신줄을 놓으면 정신을 다 잡게 강압적으로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다치고 다 다친단 말이에요. 잡아 틀어서 강압적으로 가야 된다고 무조건 훈련할 때 루즈해지고 그러면 절대 안 돼. 저럴수록
그게 또 부상당한 선수들한테 어, 잘 하고 이기고 와서 이렇게 보상을 그게 보상인 거지. 기껏 도와주고 저랬는데 시합도 지고 그러면 어떡해.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. 그렇습니다.